매서운 눈보라에 하늘길과 바닷길도 모두 끊겼습니다. 이렇게 제주섬이 고립되자 제때 제주를 떠나지 못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국제공항입니다. 추도착을 알리는 전광판에는 오전 시간대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다는 소식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발권 창구 앞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기 위한 고객들로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이틀 연속 항공기 운항이 무더기로 중단되자 제주를 떠나지 못한 도민과 관광객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한파가 몰고 온 폭설과 강풍으로 제주 추도착 항공기가 오늘 하루만 400편가량이 취소 또는 결항됐습니다. 제가 목요일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일요일에 가게 돼가지고 좀 답답하고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희가 지금 발이 묶여가지고 지금 일단 제일 빠른 걸로 알아보고 있고 알아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오전에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그걸로 일단 예약해놨어요. 강풍으로 인해 바닷길도 꽁꽁 묶였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제주와 다른 지역을 오가는 여객선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전면 결항되면서 제주항 여객터미널을 찾는 발걸음도 뚝 끊겼습니다. 그나마 대기하고 있던 고객들도 결항 소식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우리가 원래는 비행기가 예약됐어요. 근데 날씨 때문에 취소된 거예요. 배가 내일 탈 거예요. 제주 지방에는 주말까지 눈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를 통해 운항 정보를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